더위를 먹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겠는데요. 솔직히 이 혈관이 어떻게 더위를 먹는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. 아, 네.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해를 좀 돕게 하려고 여러 가지 좀 실험 도구들을 준비했어요. 먼저 이쪽에 준비된 두 개의 혈관에 제가 실험을 해볼 텐데 하나는 일반적인 정상 혈관, 하나는 여름철 이 폭염 때문에 축 늘어져 있는 혈관입니다. 이 축 늘어져 있는 혈관이 바로 고장난 혈관이다. 탄력이 떨어진 혈관이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정상적인 혈액을 이렇게 쭉 넣으면 잘 내려가네요. 그렇죠. 아유, 정상 혈액이기도 하고 정상 혈관이기도 하니까 네. 너무 부드럽게 잘 내려가죠. 네. 아주 네. 보는 기분이 다 좋습니다. 그런데 축 늘어진 혈관에 한번 주입을 해볼게요. 제가 지금 같은 속도로 붓고 있는데도 약간 방울방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? 네,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혈관은 혈액의 흐름의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같은 양의 혈액이 통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. 바로 이런 혈액의 저류 때문에 뇌혈관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게 되고 쓰러질 수 있는 거죠. 혈관이 늘어나고 탄력이 없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또 심장도 부담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여름철에 뇌졸중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혈액의 점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또 날씨가 더우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. 그러면 혈액도 조금씩 더 좀 끈적끈적해진다고 하고 혈액의 점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점도가 올라간 혈액을 정상 혈관에다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상인데 점도가 네. 올라가. 어우 막 안 가. 끈적한 느낌. 꽉 막혔네. 힘들어요. 그렇죠. 아이고 힘들어. 네. 아니 이 속도로 움직이면은 사람이 죽죠. 그렇죠. 실제 점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혈관, 혈액, 당이 좀 올라가 있다거나 탈수 현상 때문에 점도가 올라가 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끈적한 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. 저희들이 이 혈액 샘플을 채취할 때에도 점도가 올라가 있는 혈액들은 잘 샘플 채취가 안 돼서 굵은 바늘로 갈아 끼우고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이제서야 내려오기 시작하네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관을 가지더라도 탈수 현상이 생기면 이처럼 혈액의 흐름의 저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혈전이 생겨 있는 혈관이라면 어떨까요? 혈관에 고장나 있어요. 혈관에 혈전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점도가 높은 혈액을 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어머, 막 빵 터질 것 같아요. 그런 위험해 보여요. 네. 그럼 문제가 있지. 아, 저런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. 네. 늘어져 있기만 해도 위험하고 혈액의 점도만 올라가도 위험한데 거기에 혈전까지 더한다면 혈관이 막히게 돼서 쓰러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.